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47강 드론 함께하는 신득씨입니다. 미리 광고했지만 이 연재가 얼마 가지 않아 끝나면 바로 실기시험 말고 필기시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상세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자, 스로틀을 이렇게 조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다시 한번 1번 자, 최적을 보이시죠? 이게 최적입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러는 거죠. 어? 자, 이것은 너무 느림. 이 빠름이 보이죠? 자. 1번의 경우에는 많이 적게 많이 적게가 보이죠? 많이 적게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조금 많게 자, 2번 볼까요? 조금 더 많게. 2번 보이죠? 예. 자, 3번. 개선책. 많이 적게. 4번, 조금 더 많게. 5번 한번 볼까요? 많이 많게. 자, 최적은 여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은 조작을 하는 상태, 그리고 개선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선값을 여러분이 이렇게 상대값으로 적어놓은 것이니까 여러분이 손으로 익히는데 집중하시고, 눈과 손을 동시에 조작하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 두뇌가 갖게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시중에 있고, 권고한 대로 이 연재가 빨리 끝나면 바로 여러분에게 필기시험 기출 문제를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여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